2020년 11월 19일 오전 10시 10분에 발생한 양평 용문산 사격장 오발 사건에 대한 양평군의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인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양평군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양평군은 용문산 사격장의 위험성을 알기에 용문산 사격장 폐쇄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번 국가 안보라는 대목적 앞에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와 군민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며 군민과 협의를 통해 국방부가 최소한으로 용문산 사격장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사고는 국가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 훈련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무기 수출을 위한 시범 훈련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용문산 사격장 갈등관리 협의를 통해 수차례 무기 수출 훈련 자제 요청에 절대 그런 훈련을 없다고 한 국방부의 답변은 결국 거짓말이었고 13만 양평 군민을 기만했습니다. 우리 13만 양평 군민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용문산 사격장에서 쏟아내는 사격 훈련 폭발음, 비산 먼지, 마치 지진이 발생한 것 같은 진동, 그리고 오발탄의 두려움을 국가 안보를 위하여 힘겹게 감내해 왔으며 양평군은 용문산 사격장을 비롯한 국방부의 주요 훈련장이 양평군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 중에 있음에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우리 13만 군민이 사격 훈련으로 인한 고통과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평군이 13만 군민과 함께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무단 점유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겠습니다. 이에 양평군은 13만 양평군민의 생명수호를 위해 국방부로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이행되지 않을 시 무력행사도 불사하겠음을 통지한다. 하나,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양평군 관내의 사격훈련을 중지하라. 하나, 용문산 사격장을 즉시 폐쇄 및 이전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군부대에서 무단 사용하고 있는 양평군 군유지는 즉시 반환하라. 양평군수 정동균. 용천일이 농지 현금 미사일 추락 폭발 사건에 대한 용문산 사격장 폐쇄 범국민 대책위원회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용천리 민가 주변 농지에 추락한 현공미사일 오발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국방부는 알 것이다. 그동안 용문산 사격장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피탄 사고들과 양평군 범대위에 용문산 사격장 위험성을 이유로 한 폐쇄 요청을 해왔다는 것을. 그러나 국방부는 용문산 사격장은 군 전투력 유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훈련장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군 전투력의 유지와 국민의 목숨 중 무엇이 먼저인가? 우리 13만 양평군민은 지난 수십 년간 용문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천둥같은 폭발음과 진동의 고통을 조국 안보를 위해 감내해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특히 어제와 같은 대전차 미사일 현궁 한 발이 무려 1.5km 관역을 벗어나 마을에 간 옆 농지에 추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다. 또한 용문산 사격장에서 국가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훈련 이외에 무기 수출을 위한 시범 훈련을 금지해달라는 양평군 범대위의 요청에 국방부는 전혀 그런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는 뻔한 거짓말로 일관해왔다.
이에 범대위는 13만 양평군민을 대표하여 이 시간 이후 용문산 사격장 진출입을 전면 차단한다. 아울러 국민의 목숨보다 군 전투력 유지에 급급한 국방부를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용문산 사격장 훈련은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방부는 용문산 사격장을 즉각 폐쇄 및 이전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국방부는 군부대 이전 부지를 즉시 양평군민에게 환원하라. 용문산 사격장 폐쇄 범국민 대책위원회.